네, 새로 만들어진 폴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테스트 인보이스 3 파일 열려 있는 상태이고 하나씩 좀 이전보다 조금 달라진 내용들이 있으니까 달라진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파일들, 그러니까 코드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엘리어스를 다 모아놨던 것들을 그냥 따로 좀 나눴어요. 같이 한번 IX 환경을 열고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어놓을까요? 자, 첫 번째, 먼저 import query, change set, repo 세 가지를 불러왔습니다. 이전과 동일하죠. 첫 번째 할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게 nation을 initialize 하는 것. 요게 우리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그레이션 파일을 보시면은 밑에 쭉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nation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수프를 만들고, 뱅크를 만들고, 택시에이션 만들고, 이렇게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죠. 자, 이번에 에피소드 75번이죠. 에피소드 75번. 순서가 처음에 네이션을 만들고, 그 네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유저를 만들고, 그리고 뱅크도 만들어야 돼요. 이 뱅크는 지금 당장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뒤로 좀 빼도 돼요. 어쩌다 보니까 그 앞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는 일단 빼놓을게요. 다음에 택세이션은 요 세무세, 그러니까 국세청을 말하는 겁니다. 국세청, 각국의 국세청이 되죠. 국세청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every nation should have only one taxation.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이 뭐라 Korea Tax Service KTS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뭐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택세이션으로 통칭을 한 겁니다. 국세청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수풀 구조를 가집니다. 수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뱅크 택세이션 있고, 다음에 아이템, 인보이스, 엔티티 이렇게 구성이 돼요. 엔티티는 좀 아이템보다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그레이션 파일들을 보시면은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미그레이션 파일 있습니다. There are many migration files 있는데, 근데 among which some should be located positioned in order. 일부는 자기들끼리 among themselves라고 할게요. among themselves. 그리고 자기들끼리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some the other라고 그럴까요? others are not relevant to them.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전체 20개의 미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즈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5개는 서로 순서가 있어야 된다. 순서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은 이 5개 입장에서 나머지 15개는 무관한 겁니다. 15개는 또한 자기들 사이에 또 순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들 15개 파일들 중에서 또 뭐 4개는 서로 간에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4개 입장에서 나머지는 11개가 아니라 앞에 있는 5개까지 합쳐서 16개가 되죠. 나머지 16개는 이 4개와 무관 하게 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순서가 돼 있어야 될 게, 네이션과 수풀과 그리고 택시에이션, 얘네들은 네이션이 수풀보다 먼저 와야 되고 네이션이 택시에이션보다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컬러 코드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아이템과 인보이스와 인보이스 아이템 중에서 아이템이 인보이스보다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보다 인보이스가 먼저 오고 인보이스보다 아이템이 또 먼저 와야 돼요. 그런데 아이템, 인보이스, 인보이스 아이템과 네이션과 뱅크와 택시에이션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순수가. 그죠? 얘네들은 아이템과 인보이스와 인보이스 아이템이 셋은 자기들끼리만 순서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이션과 택시에이션과 그리고 유저 있잖아요. 유저는 얘들만 서로 순서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엔터티도 마찬가지예요. 엔터티는 반드시 그 전에 아이템이 와야 됩니다. 아이템과 엔터티 사이에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이템과 엔터티의 관계는 앞에는 칼로코드나 택세이션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뱅크하고도 무관하고 수프라하고도 무관하고 네이션과도 무관하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그레이션 파일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미그레이션 파일 뒤에 와야 됩니다. 그죠? 어느 한 미그레이션 파일은 should be later than another랄까요? Other migration files which it relies on 이렇게 되나?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버렸네요. 원 미그레이션 파일 어느 한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션과 지금 수풀도 있어요. 또 수풀이 와야 되고 수풀 다음에 유저가 와야 됩니다. 수풀이 하는 역할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미그레이션 파일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전 보던 파일 어디로 갔나요? 아, 여기 있군요. 테스트 인보이스 파일입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먼저 네이션부터 이그레이션 유닛이라는 게 순수가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풀이 유저 다음에 오나요? 수풀을 좀 앞에 당겨 놓죠. 얘를 당겨서 네이션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션 됐죠. 자, 먼저 국가부터 만듭니다.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만들 것은 init nation 몇 개의 나라를 만들 거냐니까 초기 194개의 국가를 만들 겁니다.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요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이니까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nation이 만들어지고 요 코드는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한국하고 미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이션 아이디를 뽑아냈습니다. 네이션 아이디를 뽑아냈으면 이 네이션 아이디를 기초로 해서 수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풀하고 유저는 순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풀 앞에 네이션이 와야 되고 유저 앞에 네이션이 와야 돼요. 왜냐니까 수풀 속에 네이션 아이디가 포함되고 유저 속에 네이션 아이디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단계 수풀 이니셜라이저 하고 그죠? 자, 수풀도 이니셜라이즈 했습니다. 코드들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수풀은 오렌지 수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풀이 하나 환경 수풀이 있어요. 위에 만들어진 게 환경 수풀 환경 카운티라고 되어 있죠. 환경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두 개의 수풀을 만들었고 이 수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는 네이션 아이디가 있죠. 오렌지는 미국이고 환경은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수풀들입니다. 그죠? 수풀의 용도는 샤딩입니다. 샤딩. 그죠? 수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또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